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최근 인도의 한 마을에서 원숭이 떼가 개 250여 마리를 죽였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보도 영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보면 원숭이들이 자기 무리의 새끼를 물어 죽인 개를 향해서 복수를 하려 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체가 아닌 집단에게까지 복수를 하는 것으로 봐서 원숭이도 연좌죄로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이렇듯 가끔 폭력성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2020년에는 인도에서 한 알코올 중독 원숭이가 사람을 공격하여 인간 한 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원숭이는 그 지역의 한 주술사가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주 독한 술을 주곤 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원숭이는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에서는 이렇듯 원숭이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는 원숭이들이 코로나19 혈액 샘플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방역 당국자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또 인도 타밀나두 주에서는 원숭이가 신생아를 바깥으로 집어던져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건 말고도 원숭이와 관련된 웃지 못할 사고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우한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차를 몰다가 웬일인지 급정거를 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는 그대로 이 차를 들이받았고 곧 경찰이 출동하지요. 경찰이 여인에게 왜 차를 갑자기 멈췄는지 묻자 여인은 곧 신호등을 가리킵니다. 그곳엔 한 원숭이가 등을 돌린 채 웅크리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를 빨간 신호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뭔가 우프네요. 이렇게 원숭이 관련해서 안 좋은 사고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모두 인간과 원숭이의 생활 환경이 겹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인도 같은 경우 그것을 신성한 동물로 여겨 곁에 두고자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호구역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활 환경이 겹치다 보니 인간과 원숭이는 자주 접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원숭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원숭이는 마음이 따뜻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원숭이는 감전당한 자신의 동료에게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도 편견을 가지고 이 동물을 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원브레인 TV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